물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뭐 홍의사님도 잘 나오나요? 아 홍의사님도 나오시는구나. 저희는 오늘 마이다스 호텔 이제 리조트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마이다스 호텔에는 이게 수상 레저 시설이 있어요. 그 아까 거기에 카페도 있고 저희가 홍의사님이랑 1화로 찍었던 데는 그 카페 위에 덱이라 그래야 되나? 옥상이라 루프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찍은 거고 거기에 이제 거기는 옥상 2층 1층으로 가면은 이게 보트를 탈 수 있고 이제 수상 레저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저랑 채아 엄마랑 채아는 안 탔는데 이거를 보고 딱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단풍이 안 들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단풍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이제 인트로 화면 나왔잖아요. 뒤에도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뱃놀이입니다. 뱃놀이 우리 임원분들 근데 팀장님들 모시고 아니 이거는 진짜 직원들 와서 한번 너무 태워주고 싶은 거 이 보트를 타니까 어때요? 아 좋아요. 완전 오랜만에 자연을 네 진짜 아니 다 만족하고 이게 다 합쳐서 12명 탈 수 있는데 20몇만원 8만원인가 그러니까 1인당 2만원인데 제일 긴 코스에 되게 오래 타요. 짧은 코스는 더 싸서 더 싸게 탈 수 있고 뭐 지금 아마 할인되죠 그럴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저랑 고 작가님이랑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예요. 사람들은 뭘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설문조사, 국경, 인종 이런 거에 상관없이 경험을 소비한 사람이 행복하지 어떤 물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소비한 사람은 경험에다가 소비한 사람보다는 덜 행복하고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다는 말은 좀 안 맞고 덜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소유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제 적절한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알고 지내던 형의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은 대주주에다가 모기업의 주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계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내고 제가 거기가 그 회사를 알았을 때만 해도 시가총액이 500억인 회사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 회사가 분리가 세 개로 되면서 이게 다 합치면은 시가총액이 한 1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되게 친한 형이거든요. 제가 형한테 물어봤죠. 형 엄청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행복하다 그러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아주 짧게 썼는데 엄청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IR 그 다음에 이제 기업 IPO 하면서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M&A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뭐 영업이익도 크고 매출도 크고 영업이익률도 높아서 M&A를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떤 미국에서 원료를 받는 회사가 폭발을 하면서 그 루트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갑자기 적자 회사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형의 자산은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2천억은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산 2천억 있으면은 막 이러고 살 것 같잖아요. 막 자산 2천억 있다고. 절대 안 그래요. 괴로움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형도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썼는데 상장을 성공적으로 시키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페인으로 3개월 여행을 가려고 그랬어. 원래 그 형 꿈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근데 2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막 내가 이만큼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이만큼 있으면 행복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제적 위치에 놓여 있든 여러분이 지금 행복할 수 없다면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빈곤에 대해서 미국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고 세계 빈곤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여러분 삼시세끼 다 먹는다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렇다고 막 행복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 삼시세끼 다 먹었다고 우후 나 오늘 너무 행복해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세계적으로 아직도 5억 명은 완전 울트라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제가 되게 빈곤 공부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50리터의 바이오 에탄올을 뽑으려면은 250kg인가의 그 옥수수를 짜야 되거든요. 뭐 옥수수를 이렇게 아무튼 옥수수를 투입을 해야 바이오 퓨얼이 나오는데 그 250kg은 그 아프리카의 1년치 식량이에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량.
50리터면은 제가 볼 때 차 기름 한번 가득 채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누군가가 편하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누군가에게는 1년 동안의 그거예요. 1년 동안의 생명과 연결된 식량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유럽 아프리카 친구들은 뭐예요? 당장 내가 먹는 것만 확보돼도 행복해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 정도의 빈곤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거든요. 근데 다 그래요. 뭘 더 가지면 행복하겠지. 뭘 더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러는데 제가 정말 부자도 많이 알고 저도 소득이 높지만 뭐를 가진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진짜예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전의 과정을 이루고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어떤 경험을 했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나. 이런 게 중요하지. 내가 절대적인 이만큼의 부를 갖는다? 그거는 여러분의 행복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분들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도 나도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은 벌자고 하면은 벌 수가 없어요, 사실. 돈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을 때 운이 좋으면은 성과를 냈을 때 성공이 붙는 거지 수학적으로도 절대 여러분이 부를 추구한다 그래서 부를 벌게 내가 부를 추구한다고 부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왜 그러냐? 내적 동기가 충만해야 되는데 부는 여러분이 부만 보고 쫓아간다면 그거는 100% 외적 동기입니다. 외적 동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즐거움, 의미, 성장, 그 다음에 경제적 압박, 정서적 압박 타성에서 되게 낮은 순위의 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려면 운을 맞아야 되고 운을 많이 받는 유일한 방법은 졸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졸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졸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한번 타는데 20몇만 원 정도 돼. 솔직히 회사에는 이 정도 비용으로 낼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냥 저는 그 많은 뭐 의사결정권자분들이나 그냥 쓰잘데기 없는 막 술 먹고 취하고 막 노래방 가고 그런 데다가 돈 쓸 바에는 정말 회식 시간 한번 모아서 조금 일찍 퇴근해서 어떤 뭐 이런 정말 이런 여러분 다 같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 뭐 힐링이라든지 왜냐면은 이렇게 보트를 탈 수 있는 게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주현 팀장이 원래 오늘 싱큐베이션 하는 날인데 내가 오라고 빨리 와야 된다고 오늘 우리 이거 보트 타야 된다고 우리 다 오늘 임원이랑 팀장들 보트 타는 날이라고 빨리 와야 된다고 들어와 내가 이거 그랬거든. 그래서 들어왔어요 오늘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봐도 이거 타는 게 너무 행복한 게 보여요. 난 여러분들도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왜? 저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부를 가지면 더 행복해지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벌면 뭔가를 더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 부에 너무 갑자기 매몰되면서 내가 과정을 잇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과정을 남이 알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정은 여러 온전하게 내 거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왜 좋은지 알아요? 중요한지 알아요? 과정은 내 결과는 누가 뺏어갈 수 있거든요. 내 과정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요. 과정은 온전하게 여러분 거기 때문에 진짜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경험이라는 게 과정이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쓸 때도 기왕이면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소유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도 과정에 경험에 소비라는 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 좋아요? 아 좋죠. 약간 영혼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영혼이 없는 옹이사님 기분 좋아요? 옹이사님도 와서 네, 기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옹이사님 아, 이게 짐벌이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김지현 팀장님은 뭐 안 나와요. 내가 볼 때 돌리기가 힘들어 짐벌. 그래서 아무튼 진짜 다 기분이 좋아요. 되게 리프레시도 많이 되고 제가 너무 많이 갈고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이렇게 리프레시 삼으면서 함께 추억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영상 끄면은 여기서 얘기도 나누면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참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해지니까 좋은 것 같고 저희가 뭐 싱큐베이션을 이끄는 입장 빡독을 기획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또 행복해지면은 다른 분들한테 그 긍정적 에너지가 더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즐거운 경험에 소비를 하고 더 리프레시 한 다음에 더 나은 모습 여러분을 찾아뵙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즐거운 경험에 소비를 진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